이 아이한테 지금 동자 가 있고 선녀 왕래하고 어떡할래 너? 얘가 지금 양당을 둘러보니 본인이 사주가 신감을 이렇게 세게 갖고 있고 조상 가물도 세고 열심히는 사나 자기 마음과 뜻대로 잘안 된다. 그리고 부지런하게 막 살려고 노력하는 만큼 대가가 엄청 부족한 거야. 지금 현재 아저씨를 봐도 이 강씨가 지금 엄청 빌었던 집이야. 신주단지 모시고 많이 빌던 집인데 아빠가 명예 없는 사람이야. 재주는 있고 뭔가 능력이 있는데 시작은 있는데 끝이 없어. 자기도 제자고 아빠도 제자야. 둘다 제잔데. 그런 말 많이 들어요. 들으면 뭐 해? 행하나? 실천을 하든지 알아보려고 하든지 뭐 전만 보러 다닌다고 다 해결돼? 네 꿈에 선몽 주고 자몽 주고 예감으로 아 어떨 거다 어떨 것 같다 하면 거의 다 맞는데 뭐 신이 확 보이고 뭐 들리나? 그렇다고 다 신을 받아서 무당을 하는 게 아니고 강씨가정이든 안씨명당이든 빌든 주력이 칠성주리라 하지 되게 세게 내려와. 그럼 아빠는 선님팔자 이런 무당팔자야. 근데 쉽게 설명하면 그런 사람들이 만나서 아기를 놓고 살아. 근데 그전에도 이렇게 자식이 있잖아. 박씨를 만나도 마찬가지야. 자기 사주가 그렇다 보니까 사주가 센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는 생활하는 게 고로운 거야. 남자들이 다 변덕이 많으니까. 그리고 성질들은 다 그렇잖아? 그렇다 보니까 그거 비워 맞추고 가정도 꾸려야 되고 다 책임을 지고 살아야 되니까 니는 그 어깨에 태산 같은 짐을 지고 항상 살아. 근데 빌든 집에 지금 현재에서는 우리 강씨 가정에 이제 3대의 조모할머니 많이 빌었던 할머니가 아빠한테 엄청 많이 왕래를 하고 아빠 명의 없을까 잘못될까 하면서 명의 없으니까 복은 사주에 되게 많은데 명 때문에 계속 서버리는 거야. 그래서 돈을 줄 때는 툭 주지 마. 안줄 때는 쿡 쉬게 하고. 그게 상해를 입든 몸이 다치든 안 좋은 오한이 생길 것 같으면 직업으로 막아버려. 그게 돈을 막는다는 얘기야. 그렇게 변덕을 자꾸 줘서 작년부터 좀 심하게 자기한테 꿈을 주든 아빠한테 꿈을 주든 왕래를 계속 지금 하고 계셔. 그 운이 다 들어왔는데도 지금 모르니까. 작년부터 이동수, 변화수, 뭐 집이 됐든 직업이 됐든 가진 것도 손을 놔라 없는 것도 생겨라 변덕이 지금 계속 들어오는데 안정이 잘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본인 복 알아라고 몸을 계속 치는 겨 예민하게 더 구는 거잠잘못 자게 하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그래서 먼저 문전문전마다 네가 점안 보러 간건 아닌 것 같고 안 빌어본 건 아닌 것 같아. 맞아. 원래 들어갖고 좀 많이 다녔어요. 이렇게 꿈도 좀 많이 꾸여가지고. 그러니까 니한테 그런 기운이 되게 세다는 얘기야. 그래 촉도 빠르고 예감도 빠르고 꿈도 빠르고 사람을 보면 어떻겠다 대충은 다 짐작이 가. 그게 그렇게 한다고 다 무당을 하는 게 아니고 장사업으로 돈 벌어주는 신이 와 있는데도 네가 모르니까 어떻게 밥을 먹고 여기까지 오고 안 되는 가게 가서도 네가 일으키고 맞잖아. 열심히는 사는데 이제는 자꾸 네가 나이도 들고 흔들흔들 하는 거야. 바람을 자꾸 많이 타. 근데 이걸 다못 쓰니까. 마음은 될것 같아. 항상 이렇게 하면 되겠다 했는데 어느 선까지 가면 탁 막혀버리는 거야. 맞아요. 거의 다 됐는데도. 그러니까 마지막 2%를 안 줘, 신에서. 왜? 그건 네가 나를 찾아야 준다. 니도 네가 생각해서 요건 요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하면 웬만큼 다 맞아떨어 떨어지잖아. 근데 끝이 안 되는 거야. 그건 네 인력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 네가 꾸준한 게 없어. 어느 정도 잘 되다가 툭 내려가고 맞아요. 몇년싹잘 됐는데 싶으면 또 돈을 확 까먹고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건데? 그럴까봐 신에서는 알아라 빨리 행해라 네가 그만큼 한 만큼 알아주면 열어주마 이제는 네 공덕 없이는 가기가 힘들다 배터리 같으면 네가 에너지 지금 다 써가지고 억지로 억지로 충전해가 쓰고 있는 격인데 안 채우고 어떻게 갈려나 자꾸 이렇게 신에서 바람을 주시는 거야. 그래서 올해는 그게 판단이 나야 되고, 그래야 올 후반부터 내년 운세가 있잖아. 이때부터 뭔가 안정권에 들어서 너가 조금 편하게, 아, 이거 뭐 이렇구나, 저렇구나, 라고 네가 확확 땡기든 밀든, 니한테 다 달려 있는 거야. 너가 아저씨도 고집이 얼마나 세노? 여기까지 온게 신기하네. 믿지도 않는데.
자기 종업원 믿고 열심히 살면 된다 하시는 분이고, 호의는 분명하지만 눈에 안 보이는 거잖아. 그러니까 네가 그런 기운을 받고 왜 이렇게라도 해야 네가 깨우치고 하니까. 그러니까 일에 모든 게 순서가 있지. 네가 결론은 네가 업을 모시고 살아야 되는 거는 변하지 않아. 그럼 첫째 단계가 조상을 닦아주고 살이 깼으면 푸는 거지. 그 다음은 이 강씨 집안에서 내려오는 이 불사를 네가 잘 모셔서 업으로 네가 아침마다 공양 드리고 물 한 그릇 뜨면서 정성 들이면서 네가 장사를 하든 업으로 가야 양쪽이 다 편해. 모든 생활이 조금 안정돼야 사람이 살아가잖아. 직업이든 건강이든. 그러려면 자기는 여기 박씨집을 닦아주고, 여기 강씨집에는 강씨집에 불사 할머니, 우리 또 자식을 줬잖아. 이 할머니를 모시고 살아야 돼. 명으로 명불사, 복불사로 모시고 살면서 가정을 안정을 시키는 그런 제자야. 어디 가면 무당해야 된다, 네가 신 안 받으면 안 된다 많이 듣지? 근데 안 받고 아직도 살고 있네. 자꾸 신받으라고 막 얘기해가지고. 아니야. 저는 솔직히 장사해서 먹고 그럼. 살고 싶은 사람이거든요. 겁나는 거야. 그래갖고 신을 받는다 해가지고 모르는데 어떻게 할 것이며 그게 걱정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는 솔직히 장사해갖고 먹고 살고 싶은 사람이지. 장사해도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다고. 그래서 신을 받아서 무당을 해서 불리는 게 아니고 업양으로 신도단지 모시고 우리가 사업, 직업 열어주는 이 할머니하고 대감만 잘 알아도 자기들은 집이 조금 평안해지고 아빠도 많이 안정이 돼. 여기서 조금만 신을 알고 네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아도 아이한테도 큰 표적 없고 너희들도 장사로 돈을 벌 수 있는 걸 충분히 갖고 있다. 근데 네가 모르면 지금은 뭐 알레르기다 막 이랬지만 애기한테 자꾸 내려간다. 맞죠. 저 애기 지금 작은 애한테 제가 막 밤마다 막 뛰고 놀고. 그러니까 얘한테 지금 다 내려가. 요거는 박씨잖아. 이 가물들은 내가 그래서 네 글을 하더라도 박씨는 따로 풀어줘야 애들이 잘 돼. 이 아이한테 지금 동자 가 있고 선녀 왕래하고 지원서 막 들고 뛰고 난리에. 어떡하려나. 그러니까 이미 표적은 다 내려왔는데 작년부터는 계속 치는데 네 눈에 확 보이냐? 그러면 정도 꿈에 선봉 주고 현실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면 니도 이제 굴복할 때가 됐지. 그러니까 올해 내년 사이 왜 니 보고 빨리 벌어서 해라. 누구한테 하든 니가 인연이 단대하라 하냐면 아빠 몸을 쳐. 갑자기 급성으로 뭘 확 몸 병이 오든지 이게 서서히 아무리 검진을 해도 안 나타나는데 갑자기 뭔가 훅 치고 들어올 일이 지금 보인다. 그래서 좀 많이 챙기고 조심하고 네가 마음을 딱 굳혀. 그러면 강씨하고 또 박씨는 남남이지. 네가 중간에서 다 해주고 니는 입을 못 대는 일이 자꾸 생겨. 눈치 볼 일. 맞잖아. 네가 다 하고도 네가 죄인 아닌 죄인 돼가지고 돌았으면 눈물 나고 돌았으면 서럽고 내가 눈물 날 것 같다. 자꾸 서러운 거야. 이런 게 자꾸 치니까 여기는 여기대로 정리해서 애들한테 바람이 들지 않게끔 네가 빌어줘야 되고 강씨는 강씨대로 니하고 합세해서 수지한테 안 내려가도록 그러고 너가 업이 잘 돼서 이 아이들을 다 세 명을 다 똑같이 키울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문제를 풀어야 되는 상황이야. 자, 이번 사례자 같은 경우는 이제 몸으로 많이 느끼고 꿈을 많이 꿀 수 있는 그런 사주를 갖고 있어요. 있다 보니까 어디 가면 신을 받아야 된다 이런데 장사에 업양으로 오시는 신들이고 이제 돈을 벌거나 명을 주는 신들이지 무당을 해서 불리자는 신은 아니거든요. 그걸 알아라고 지금 계속 이제 꿈에 선몽을 주고 장사도 변덕을 조금 많이 주시고 아이들한테 그런 조상 가문이 지금 자꾸 내려가서 환란을 주는 거지 신을 받는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절대 아닌 사례자예요. 그래서 업을 모시고 신을 위하고 살아야 되는 건 맞아. 칠성줄이 아주 세다 보니까 모시고 살면 가정도 일단 편안하고 장사업도 되게 좋게끔 빨리빨리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런 사례자입니다.